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청년들이 경기장 밖에서 봉사활동과 버스킹으로 대회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이번 청소년 올림픽을 선교 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주요 빙상 경기가 펼쳐지는 강릉 시내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찬양 소리가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잠시 머물게 합니다. 한동대 지저스 레인 버스킹 팀이 마음 푸근해지는 찬양과 함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가 적힌 전도 물품을 전했습니다. 찬양 들으면 좀 평안이 있더라고요. 가져 듣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강릉에 온 한 중국인 관광객도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에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So I enjoy the song. Oh, you like the Christian song? I couldn't understand the word, but I think the music is beautiful. 미션 하우스가 있는 강릉 중앙감리교회 앞에서는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를 도와 청년들이 경기 관람에 나선 시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강릉 세계 합창대회 당시에도 이곳을 찾았다는 한 청년은 강릉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버스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기회가 너무 귀한 것 같아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사실 여기 경기하러 오신 분들, 또 보러 오신 분들 축복하는 그런 버스킹이죠. 직장 생활로 평일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봉사활동에 나선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건방 나눠드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전도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재밌고 즐거운 마음이라서 저는 지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막바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버스킹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으로 올림픽 도시 강릉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